안녕하세요. 전보람 태국 도령입니다.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뭐 이런저런 어떠한 주제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방송을 할 건데요. 이런 그 불교를 믿는 분들하고 또 무속을 또 믿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새해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해가 지금 바뀌어서 2024년도 갑진년 청룡의 해가 이제 시작이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운세는 뭐 내가 좋을지 또는 뭐안 좋을지 또는 앞으로 또 조심해야 되는 뭐 어떠한 것은 없을지. 예, 그리고 지금 안 좋은 일이 그동안에 지나간 해에 계속해서 발생이 됐었는데, 새해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좀 해결이 좀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에 등등, 이제 궁금증, 또는 답답함,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점집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이곳저곳 점집을 어느 곳이 잘볼 것인가 이제 그 인터넷 휴대폰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죠. 어디가 잘 볼까, 저기가 잘 볼까. 그렇게 해서 아무튼 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찾아가던 아니면은 무당 방송을 보고 찾아가던 뭐 여러분들의 이제 자유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몇 년째 누누이 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많은 무당들이 모여 있는 유튜브 채널 뭐 그런 곳 그리고 무당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무당 방송 출연했던 무당들 이런 곳은 조심해야 될 점집이라고 제가 지금 몇 년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태극두령 천부람 신도님들이나 구독자님들은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뭐 저의 방송을 보지 못한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또 이번 시간에 이번 기회에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점집을 찾아다닐 때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갓 신내림 받은 무당이 영검하다, 점을 잘 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옛날 얘기이고 옛날에는 예전에는 이 신당을 모시는 일들이 신을 모시고 신당을 모시는 일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고요. 집안 망신, 동네 망신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런 그 신들린 무당, 옛날 무당하면 신들렸다, 뭐, 그렇게 이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신들린 무당이 돼버리면은 집안에서도, 친척들한테도 망신이고 하기 때문에 쫓겨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하려고,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이제 거부하고, 거부하고 하다가, 진짜 이제 몸땡이를 몸을 아프게 하고, 막 진짜, 힘들게 하고, 엄청난, 온갖 풍파를 일으키게, 하는 현상이 이제 느껴져야,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할수 없이, 신내림 구슬하고, 신을 받아서, 신당을 차리고, 무속인이 이제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옛날에는.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 무당도 하나의 직업이 좀 되어 있고, 또, 뭐, 유튜브라는 방송을 하고, 무당들 전문으로 나오는 무당 방송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연예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환상을 가지고, 이제 무당을, 무속인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신내림을 갓 신내림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환상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직업적으로 또 이무당 저무당들이 신가물이다 뭐 이런 그 몸주가 신명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 무당이다
그런 말만 듣고 무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당이 돼도 영검하지가 않아요. 요즘에 애동 무당들은 영검한 무당이 그렇게 거의 없고 반 이상은 엉터리이거나 잘못된 무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하지 못해서 그냥 피하고 해서 억지로 그냥 죽지 못해서 했기 때문에 무당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별로 없어서 소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무당들은 진짜 이런 그 신들린 사람들, 신을 모시고 살아야만이 목숨이 이어지고 그래도 생명을 이어가면서 먹고라도 살수 있었기 때문에 진짜 무당들이 많았죠. 신명하고 소통하는 무당들이. 하지만 요즘에는 너도나도 직업적으로 뭐 무당을 하려고 하고 또 여기저기 이제 가짜 무당들이 정보로 오는 사람들한테 뭐꿈 얘기만 조금만 해도 신받으라. 뭐 너는 신가물이다. 무당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다 그냥 내림굿을 해놓는 바람에 좀 순진한 분들, 어리석은 분들, 착한 사람들은 진짜 신기가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냥 뭐 자의반, 타의반. 대부분은 타이반이죠. 무당들이 자꾸 그냥 무당감이다 그렇게 잡소리를 해대니까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이집저집 정보를 댕기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내가 무당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신내림굿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진짜 무당감이면 신내림이 잘 이루어지고 이제 순리대로 순조롭게 신내림굿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당을 차리게 돼서 점을 잘 보게 될 건데 그런 경우는 아주 이제 드물고 희박하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10명 무당 중에서는 한 명, 두명 있을까 말까. 100명이면은 10명, 20명 정도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10%, 20% 내외로 그래도 그나마 신내림굿이 그래도 그나마 이루어질 수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는 무당이라고 볼수 있고 나머지 70%에서 80%는 그냥 대충 그냥 뭐 꽁따리 씨아바라 하듯이 그냥 대충 그냥 돈 따먹기 위해서 무당을 만들어 내놨기 때문에 이 가짜 무당, 사기꾼 무당들이 조금 뭐 꿈만 꾸고 뭐 선봉을 잘 받고 뭐이 몸으로다가 막좀 예민해서 뭐 이런저런 거어좀 조화를 많이 받는 사람들 오면 그거를 걷어내고 퇴마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좀 아주 이거를 이제 그안 좋은 기운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쳐내가지고 일반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뭐 조금만 꿈 얘기만 하면 신가물이다 해갖고 무당을 만들어 놔버려요. 꿈꾼다고 해서 무당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신내림굿을 하고 보면은 뭐 아는 게 없어. 아는 것도 없고 뭐 신도 신이라고 내려온 것도 없고 뭐 이상한 그냥 뭐 조상들만 쬐끔 왔다리 갔다리 뭐 꿍따리 샤바라 조금 하고서 이제 말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해갖고는 바로 신내림을 받았다고 해서 점을 볼 수가 없어요. 점을 못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신내림 받은 사람한테 이제 신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야 저기 신받은 지 얼마 안 됐어 저 무당은 갓 신내림 받은 곳이야라고 그렇게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아 옛날에부터 야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된 무당은 영검하대 영험하대 우리 점보러 갈까 해가지고 그런 옛날 이야기만 듣고 이제 점보러 가게 됩니다. 그랬다가는 좀 이제 실망하는 경우가 많죠. 신내림한 지 얼마 안 돼서 잘볼줄 알고 갔더니 이제 뭐 하품만 뻑뻑 했었고 점도 못 보고 뭐라고 이렇고 저렇고 이제 명확하게 인생의 카운셀링 역할을 해주지를 못하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요즘에 애동 제자들은 엉터리 무당들이 70,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